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시간 돼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시에 잘 맞춰줘 와주신 것 같아갖고, 네, 아침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PPT는 이쪽에다 띄우고, 저희가 실습할 때, 제가 실습하는 거를 띄우는 건 이쪽 화면에다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첫 시간은 일단 실습은 없고 거의 이론적인 내용들과 별만 할 거기 때문에, 네,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로스트 강의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시고, 다양한 기관과, 뭐, 실무자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고, 이 로스트 강습회는 이제 제가 한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번 했었고,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데, 로스트 강습을 하는 데가 뭐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제뭐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기본부터 심층까지 다 하는 뭐 그런 곳도 있는데, 좀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알짜만 모아서 임팩트 있게 할수 있는 강좌, 이런 컨셉으로 저희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강습회라고 하고, 기초 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기초적인 부분에 강점을 두고 그거를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로스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조금 너무 쉽지도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이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점을 둔게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도 뭐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네,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기본 개념 및 소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2 강습회이니까 로스의 기본 개념 부터 시작을 해서 로스2와 로스1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강의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부터 리눅스 운영체제의 설치부터 이렇게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본 사용법 이런 걸 강의를 할 예정인데, 제가 좀 늦게 좀 공유를 드리긴 했지만 리눅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혹시 본인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깔아와 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네. 한 절반 정도는 되실 것 같은, 절반 조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리눅스를 네이티브로 설치하는 것이 조금 위험성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C 드라이브가 날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WSL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이제 12시에 먹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때 이제 커피도 드릴 거니까, 네, 커피랑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커 운영체제,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상 환경을 구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도커를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로스2 기반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제보 시뮬레이션 예제를 예,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들 다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여기가 와이파이가 동시 접속을 많이 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느려지거나 혹은 막 끊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거 안내를 해줬던 거야? 와이파이? 안 했죠? 와이파이를 잡는 주소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와이파이 주소가 맥스 1800.5G 그 공유기가 하나 있고 비밀번호가 123456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바로는 이렇게 기준으로 이쪽 분들은 저 맥스 1800을 쓰시고 요 오른쪽 분들은 요 BRC의 2590을 사용해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네, 지난번 했을 때 경험인데 이게 한 30분들이 넘어가면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려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실습을 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동시에 명령어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막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럴 때좀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해 보면서 일단 이렇게 와이파이를 두 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좀 느려질 수도 있는데 해 보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선 마이크가 잘안 되는 것도 지금 컴퓨터와 와이파이랑 이런 게 워낙 지금 많아갖고 뭔가 신호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최동열 교수이고요. 제가 이제 다이나믹 로봇 제어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력상으로는 네이버 랩스라는 데서 일하다가 명지대에 오게 됐고, 그 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더 이전에는 카이스트 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휴보랩을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아마 다들 로스를 들어보셨으니까 로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로스는 로봇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고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DRC 챌린지 때부터입니다.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해서 2014년도, 2013년도 그때쯤에 이제 진행됐던 세계적인 대회였죠. 그래서 아마 로봇 쪽에 계신 분들이면 익히 아시는 그런 대회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이
이 사코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아틀라스라는 이 유암 로봇이 일종의 공용 플랫폼으로 그 DRC 대회를 참가하는 기관들의 이렇게 공유가 됐어요.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저 로봇을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저 로봇을 가지고 나중에 대회도 참가를 해라. 이렇게 그런 걸 권유를 했었고 권장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네기 멜론에 있을 때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 아틀라스 로봇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해서 뭔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ODE, Open Dynamics Engine이라고 해서 ODE 엔진을 직접 이용하고 그다음에 OpenGL 이런 거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직접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이 가제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 가제보가 현재 로스에서 로스랑 같이 배포되는 시뮬레이션 툴인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에러가 많아서 사용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때 이 아틀라스 모델을 가지고 이런 매니플레이션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제부에 대한 어떤 경험을 조금씩 쌓아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로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기관에서는 이 휴보를 만들 때 하드웨어를 일단 만들고 하드웨어에는 모터, 감속기, 그다음에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기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물론 그 상위단에 제어 역할을 해주는 제어기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뭐 PC 하드웨어처럼 컴퓨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캔 통신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캔 통신.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카메라 비전 센서 이런 것도 많이 안 썼고요. 센서라 함은 포스토크 센서,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로봇을 제어할 때 디버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다이 구성 요소인데 이것들을 다 인하우스 코드로 해가지고 다 랩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휴보 연구실에서 선배들로부터 쭉 내려오던 코드들 그리고 학생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짠 그런 코드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됐었기 때문에 굳이 로스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후에 네이버를 입사하고 나서, 네이버가 이제 로봇을 만든다고 할때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구성 인원들도 여러 기관에서 모여진 상태였고, 그리고, 네이버의 자체적인 기술, 쌓아온 기술, 이런 하드웨어 기술, 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로봇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구심점이 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이동 로봇을, 지도 작성 로봇을, M1이라는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요걸 하면서, 이 로스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그때 이제 로스를 좀 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가 보면은 휴보 때까지만 해도 진짜 로봇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센서들, 뭐 엔코더라든가, 아까 말했던 포스토크 센서, 관절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런 센서들까지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때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그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센서들, 뭐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라든가, 비전 센서라든가, 뭐 이런 환경 감지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로봇의 지능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센서 처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쉽게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로스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핸드폰과 그 비교해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핸드폰이 뭐 83년도에 만들어졌다는데, 요 때는 뭐 이렇게 크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들도 자체 개발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 스마트폰까지 왔을 때 보면, 중간에 뭐 휴대폰 OS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드로이드 OS와 iOS 이두 가지만 살아남아서 굉장히 큰두 개의 축을 이룬 그 핸드폰 시장을 이제 양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복잡화된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관장해주는, 시스템 전체를 관장해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주 안정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대세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은 로봇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라는 것도 사실 초창기 때는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피로스라고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그쯤부터 나와서 거의 뭐 로스 개발할 때랑 비슷한 시기에 약간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같이 개발됐었는데, 이게 많이 퍼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그 연구진들만 많이 쓰고, 조금 갈라파고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만 쓰는 거지.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로스가 상당히 범용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계기는 오픈소스,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수정된 사항을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굉장히 발전을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많은 기관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뭐 가제거 시뮬레이터, 그리고 ROS를 이제 사용을 권장하면서 세계 여러 기관들이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뭔가 로봇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들이 많이 퍼지면서 범용성을 지니게 되었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일본이나 몇몇 특정 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로봇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지만, 회사적인 어떤 구조로 인해서 범용성을 지니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그렇게 이제 범용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제 로스 강의를 이제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면은 배울 수 있는 소스는 굉장히 풍부한데, 사실 이게 한달 이상을 진득하니 이제 붙잡고 있어야 손에 익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공부해봐야지 하고서는 하다가 그만두면 또 이제 까먹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목적 지향적으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이 프로젝트에 로스가 들어간대더라, 그래서 로스를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때 이제 몰입해가지고 로스를 확 배워가지고 로스에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또 약간 안 써지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요번 그 강의에서 잘 배워 가셨다가 나중에 로스를 쓸 일이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스 1이 그때 등장을 하고 나서 현재는 로스 2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스 1과 로스 2의 차이를 보자면,
로스 1은 처음 이게 개발될 때 파이썬 2로 개발됐습니다. 파이썬 2. 근데 이게 파이썬도 시간이 지나면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파이썬 2는 거의 안 써요. 파이썬 3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로스가 돌아가는 운영체제인 이 리눅스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하니까 이게 점점점 옛날 기술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로스도 같이 버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래서 파이썬 2를 쓰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때 통신 방식이 리얼타임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시간 통신 실시간 통신이라 하면 통신을 주고받을 때 내가 얘를 보냈을 때저 받는 애들이 적어도 몇 얼마 정도 시간 안에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개런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릉을 간다. 버스 타고 강릉을 간다. 뭐한 3시간 반 잡고서는 간다라고 생각하고선 우린 가는데 막 5시간, 6시간 걸리면은 뭔가 차질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 메시지도 어떤 두 개의 어떤 사이에서 메시지가 통신될 때 그런 지연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이라 하면 그런 지연 시간이 최소화되면서 균일한 어떤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리얼타임인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이 로스 원에서는 통신 방식이 좀 부족했다. 네, 부족한 면이 있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스 마스터가 이때 사용되는데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술, 그 장치,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장치와 어떤 장치가 통신을 할때꼭 중간 매개자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매개자가 혹시라도 다운되면은 이 통신이 다 끊겨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문제에 의해서 로스 2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로스 1도 뭐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잘 쓰였었고. 저희 연구실에서 로스 1을 가지고 개발한 사례를 좀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테니스 공을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잡아서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좀 만들어 봤었고, 그때 이제 테니스 로봇을 좀 만들고자 해서, 요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테니스 공의 궤적을 예측하고, 테니스 공이 어디 떨어질지 미리 알아서 이 로봇이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 가제보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보면 이제 로봇 동일한 로봇 두 대가 지금 화면이 조금 잘안 보이지만 테니스 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행했었고 가제보 시뮬레이션에서 이 이동 로봇 고속 이동 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요, 로봇의 상부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빠르게 달리더라도 이 동적 균형 제어를 함으로써 물건을 쓰러뜨리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제어 방식을 연구했는데, 요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제보에서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니사이클 모델이라고 해서 한 다리로 밸런싱 잡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바퀴 방향으로 앞뒤 균형을 잡고 요게 CGMG라고 하는데 컨트롤 모멘트 자이로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롤방향 제어를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제보 같은 경우가 물리 엔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을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기 전에 가제보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떤 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해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요 정도로 이제 이용을 하려면
조금 많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로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석사 과정 연구를 하거나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뭐 저런 걸좀할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소스 코드가 주어진다면, 좋은 예제 같은 게 주어진다면 훨씬 빠르게 할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가제부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좀 심층적으로 튜토리얼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디버깅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간단한 것만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밸런싱 로봇에 대한, 바퀴 기반 밸런싱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그웨이 형태의 로봇을 제어하는, 균형 제어하는 이런 것들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대의 로봇을 가지고, 두 대가 협동해서 물건을 이렇게 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테니스 로봇을 그때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테니스 로봇을, 그래서, 실제, 테니스장에서 운영을 하려면 자기 위치를 얘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램 기술도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상부에서 얘가 실제 움직인 위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디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로봇이 좀 작으면은,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은, 그리고 모션 캡처 장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아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냈고, 그럼 요것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리오쌤이라는,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된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라이다 기반, 그리고 라이다와 IMU 기반, 슬램을 돌렸을 때 이런 궤적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1도 잘 사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로스 1이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사실 근데 우분투의 버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현재 우분투 22.04 버전에서는 로스 1을 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로스 1을 깔 수가 없고, 로스 1을 깔려면 뭐 가상 머신을 돌리거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커 이런 걸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로스 1을 꼭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20.04, 그러니까 우분투 20.04를 깔아야 로스 1도 쓸수 있고 로스 2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거절업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로스 2를 아마도 이제 몇년 지나면 주로 요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서 로스 2를 개발하게 됐고, 로스트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통신을 위한 백본이라고 할수 있죠. 통신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가 DDS라는 통신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라는 게 자기네들이 모든 걸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차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로스는 그런 기술들을 집합해 놓은 집합체에 해당하고,
원래 이 DDS라는 기술은 뭐 산업용 통신 이런 거할 때, 인터넷 통신 할때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로스트의 통신, 기본 통신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나머지 특징들은. 통신 방식의 차이는 사실상 실제 유저가 체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저가 굉장히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 로스 마스터를 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스 1의 통신 방식은 로스 마스터 프로그램이 하나 돌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지만이 이 통신이 이루어지고 실제 얘네들도 마스터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항상 돌았어야 되는데 로스트로 와서부터는 마스터가 사라졌습니다. 마스터 역할을 하는 애가 없고 대신 모든 게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노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미들웨어라고 할수 있는 중간 계층의 통신을 관장하는 부분이 DDS라는 통신 기술을 사용하였고, 예전에는 TCP 로스, 뭐 UDP 로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뭐 네트워크 통신 중에 TCP/IP 통신, 그다음에 UDP 통신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그 통신 방식을 차용해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서 했던 게 로스 1이다라고 하면 로스 2는 DDS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로스1은 파이썬 2로 작성되어 있는데 로스2는 파이썬 3를 이용한다라는 점도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로스1의 통신 방식은 이걸 이제 MQTT 방식이라고 하는데 브로커, 일종의 이제 중개자가 있어야지만이 통신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로스2로 와서는, 데이터 버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요 사이에서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이런 브로커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신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UDP 통신을 주로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1 같은 경우는 이 MQTT가 TCP 기반의 통신 방식이었다 하면은 로스트는 UDP 통신 방식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TCP 통신과 뭐 UDP 통신의 어떤 큰 차이점은 TCP 통신은 내가 한번 데이터를 보내고 제가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TCP 통신의 특징이고 UDP 통신은 내가 보내고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일단 보내요. 그런 것들이 이제 UDP 통신의 특징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면 때문에 내가 보낸 게잘 갔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스2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또 통신의 서비스 질을 관장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글이 너무 많은데 DDS라는 통신을 쓴다. 그리고 이거는 1989년도에 이미 기술 표준으로 제정된 분산 객체에 대한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DDS에서는 로스 마스터가 없이 노드들끼리 서로 도메인 그룹이 맞으면, 특정 도메인 그룹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할 때, 도메인 아이디라는 걸 할당할 건데, 도메인 아이디가 같은 그 컴퓨터들, 쉽게 말해서, 컴퓨터끼리는 서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스터가 없어지고 그
그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도메인 아이디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통신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QoS라는 것이 네, 있다. 그리고 로스의 어떤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가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쭉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초의 푸에르테라고 해야 될까요? 푸에르테? 요 버전이 요렇게 사용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루비가 요만큼 기간 동안 사용됐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가 요 정도 기간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인디고가 요 정도 기간에 사용되고 이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4에는 갈라틱, 험블 요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갈라틱을 썼었는데 그게 또 1년 지나서 좀 험블을 또 많이 쓰는 시기가 돼가지고 저희 그 실습은 험블을 이용해서 험블 버전을 이용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로스트에서 로스트를 크게 세 가지 역할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역할이 통신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두 번째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이든 어떤 실제 로봇을 제어하든 간에 거기에서 필요로 한 어떤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을 잘 패키징 해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이 통신에 대한 부분, 로스트에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통신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 토픽, 액션 이세 가지의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동기식 양방향 메시지 수신 방식이다. 통신 수신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통신 방식이고 토픽은 비동기식 단방향 한쪽에서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은 비동기식 양방향 통신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서 보면 일단 노드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노드는 어떤 통신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컴퓨터도 하나의 노드인 거고, 핸드폰도 하나의 노드인 거고,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객체를 노드라고 볼 수가 있고, 서비스 통신 방식을 이제 보자면,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노드가 서로 서비스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할 때, 처음에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퀘스트, 요청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달라. 그러면 서버 쪽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다시 응답하는, 주고받고 하는 방식의 통신 방식이 이 서비스 통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RS485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RS485 통신 방식도 유사하게, 요청을 하고 받고,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서비스는 약간 RS485랑 좀 유사한 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토픽 방식은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는 쪽이 있고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면 이것이 서브스크라이버 이거를 발행을 하고 구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해외 토픽이 뭐 나왔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픽처럼 어떤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그것을 같은 이 토픽 이름이 있습니다. 토픽 이름을 얘도 토픽 이름 뭐 ABC라고 할당해 놓고 얘도 ABC라고 할당해 놓으면 같은 토픽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끼리 주고 받고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보내면 얘는 받게 돼 있고 반대로 얘도 여기다가 퍼블리셔를 만들고 이쪽에도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면 얘가 얘한테 토픽을 보내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토픽을 보내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약간 서비스랑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토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픽 방식을 이용해서 양쪽의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를 양쪽에 만들어 보면 약간 서비스처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 이 토픽 방식을 이용할 거고, 이게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에서 통신하는 데 있어서 RS232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RS232 통신도 뭐 시리얼 통신이라고도 하는 그 통신 방식도 TX, RX가 있어서 TX가 보내면 RX 쪽에서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만 맞춰놓으면 보호레이트라고 하죠? 보드레이트만 맞춰놓으면 TX가 보낸 게 RX가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거와 유사한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뭔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마다 다 이름이 따로따로 붙어져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좀뭐 요즘 AI나 인공지능 쪽 연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느끼는데 이게 뭔가 팬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해를 해보고 나서 보니 이게 그거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거 통신을 뭐 연구해서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개발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게 본인 입장에서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TX라고 하고, RX라고 했었으면 훨씬 이야기가 내 입장에선 편할 텐데, 꼭 이름을 뭔가 다르게 붙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기계공학 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 뜯어다 살펴보면, 그게 그거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액션은 약간 토픽과 서비스를 합쳐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서버 쪽에서 레스폰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 값을 요청을 하고 중간중간 토픽으로 피드백 값을 보내주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결론을 다시 회신해주는 뭐 이런 방식인데 사실 이런 통신 방식은 뭐 실제 로봇 할때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 은행이나 이런 거 거래할 때 있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할때 그럴 때좀쓸수 있는 통신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뭐 암호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암호가 통과돼야지만이 뭐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짤때맨 처음에 뭐 암호를 대라 뭐 이런 걸 요청하면 뭐 암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방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다가 암호가 맞았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소프트를 짠다면은 이 액션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로봇을 할때이 액션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통신 방식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 그 로스의 기본적인 내용과, 로스의 통신 쪽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봤고요.
아마 이런 강의를 이제 아직 4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리눅스에 대한, 특히 이제 우분투 운영체제에 대한 교육인데요. 일단 혹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절반 이하 느낌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핑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타이핑 철자 조금만 틀려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본게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가 있습니다. 요걸 좀 제가 좀 키워 드릴게요. 저그 m.site.naver.com의 요 주소,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마 그 구글 문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 오늘 들으실 때 필요로 하는 그 커맨드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실습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테고, 저도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를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리눅스, 요거 다 접속을 하셨을까요? 이게 1J 1 소문자 J 8 소문자 M 대문자 P 요 주소입니다. 거기를 가시면 요런 게 뜨게 돼 있습니다. 자, 다 접속을 아직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이번 시간에 그 리눅스를 실습을 할 텐데, 우분투 운영체제를 깔아 오신 분들은 그냥 우분투 운영체제에 계시면 되시고요. 지금 안 깔아 오신 분 같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WSL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티브 설치라고 해서 실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윈도우처럼 딱 까는 겁니다. 파티션을 잡아서 탈당을 해서 네이티브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윈도우가 깔려 있는 시스템에다가 리눅스를 깔게 되면 그 리눅스 쪽에서 자동적으로 부트로더를 바꿉니다. 이 부트로더라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 바이오스가 제일 먼저 작동을 합니다. 바이오스에서 뭔가 하드웨어가 문제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간단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OS가 부팅이 될수 있도록 이 부트로더라는 것이 바톤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스에서부터 이제
부트로더로 옮겨가는데, 이 부트로더가 윈도우에도 부트로더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부트로더가 있고, 근데 이제 우분투를 깔게 되면 윈도우즈 부트로더를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 그루브 부트로더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깔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윈도우 이렇게 돌아가는 무늬가 아닌 이제 검은 바탕에 뭐냐 우분투로 부팅을 할 거냐 윈도우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는 이 멀티부팅 부트로더가 보이실 텐데, 그게 이제 그루브 부트로더입니다. 그루브 부트로더. 그래서 이렇게 깔게 되면 본인이 원할 때는 윈도우로, 또 리눅스로 부팅하고 싶을 때는 리눅스로 이렇게 부팅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하드디스크에 깔다 보니 가장 성능이 원활하고 모든 장치가 직접 OS에서 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가장 기능적으로도 좋은데,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윈도우든 우분투든 뭔가 지워버리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우분투를 지우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분투 지우고 부트로더를 윈도우즈 부팅 매니저인가 그걸로 바꿔주게 되면은 기존 윈도우로 부팅이 되는데, 저렇게 두 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를 지워버립니다. 윈도우를 지우고 다시 깐다. 그러면은 우분투 쪽 부트로더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뭐 그것도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깔았을 때 문제점은 하여튼 그런 부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뭔가 뭐 하나를 지웠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 머신인데, 가상 머신은 이제 대표적인 거로 VM이에요. 그다음에 뭐 macOS에서는 패러럴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운영 체제를 가상적으로 돌리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꽤 괜찮은 성능을 내긴 하지만, 뭔가 그래픽적인 요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진짜 시뮬레이션, 가제모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특히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으신 분들,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든, ATI 라데온 그래픽 카드든, 이 그래픽 카드가 외장으로 있으신, 그러니까 또 따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설치했을 때는 그래픽 카드가 그 그래픽 카드 가속 성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상 머신에서는 그게 잘안 돼요. 성능이 좀 많이 저하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가상 머신에서는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메시지 통신 실습하는 거로는 괜찮은데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WSL, 윈도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WSL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 같은 겁니다. 예,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기본 제공을 하니까 설치가 굉장히 쉽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예를 들어서 이 WSL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픽적인 GUI가 떠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좀 뭔가 세팅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번거로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버전업이 되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오늘은 WSL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도커도 사실상 가상 머신인데, 얘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이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거를 그 성능을 100%는 아니지만 꽤 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가상 머신, 이 VMware 같은 거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가상 운영 체제를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SL과 도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티브 설치는 제가 설치 안내 동영상을 미리 좀 공유를 드렸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인터넷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 해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빨리 할수 있는 이 WSL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를, 그러니까 우분투를 안 까시고 현재 윈도우 부팅되어 계신 분몇 분이나 되실까요? 윈도우로 부팅되어 있다.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이제 강의 이거는 다이 WSL 기반으로 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사실 WSL 깔고 하는 것을 요몇 장에서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하는구나. 여기서 하고 나면 그 다음 WSL 들어가서는 그냥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WSL을 실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윈도우로 넘어가시고, WSL을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리눅스로 있으셔도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WSL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치 방법이 여기 있는데,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요게 뜨면은 커맨드라고 CMD라고 치면 요 명령 프롬프트가 검색이 되죠. 예, 여기서 관리자 권한 실행 요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yes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커맨드 창이 뜹니다. 여기가 이제 커맨드 C,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풋 혹은 CLI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WSL 하이픈 두 개 인스톨 이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상 머신 플랫폼 설치 중 하면서, 네, 가상 머신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yes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WSL을 방금 설치한 거고요. 이 다음에는 리눅스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윈도우에 계신 분, 요거까지 실행을 해 놓으시고, 아마 이게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걸리기 때문에 요 시간 동안 딴 거를 좀 해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딴 거를 하려면, 자, 딴 거를 하려면 요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처음에 이제 제대로 리눅스를 까셨으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요거는 사실 22.04는 아니고 20.04 버전의, 네,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분투 리눅스 요런 운영체제들은 이 터미널 창, 지금 윈도우에도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이 리눅스 계열 운영체제에서는 이 터미널에서 뭔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 거죠. 이런 창이 떠서 실행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컨트롤 알트 T, 컨트롤 키, 알트 키,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T자를 누르면 바로 이 터미널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눅스에 계신 분들은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지만 이것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알트 T 단축키를 이용해서 터미널을 실행을 하고 몇 가지 그 기본 명령어들을 설명할 텐데, 폴더를 만드는 명령어는 make dir의 약자를 따서 make 디렉토리의 약자를 따서 mkdir 요 명령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폴더 이동할 때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인 cd 요걸 쓰고, 폴더를 삭제할 때는 remove의 약자에서 rm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터미널 창에서 리스트의 약자인데 ls라고 치게 되면 현재 폴더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mkdir 띄고 폴더 이름을 쓰게 되면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실행을 해본다면 mkdir 테스트 언더바 우분투 그다음에 ls를 이용해서 폴더가 생성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분투에서는 탭키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탭키를 이 터미널 창에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change 디렉토리 하고서는 테스트 우분투 여기 간다고 했을 때 cd 띄고 tes까지만 치고 탭키를 치시게 되면 나머지 문장이 자동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올 만한 그 폴더의 이름을 이 터미널이 알아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동 완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에서 탭키를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터미널 안에서 하시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탭키를 이용하시면 직접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알아서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hange 디렉토리 cd 명령어를 그냥 cd 띄고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홈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홈 폴더. 그래서 CD 치면은 다른 폴더에 있다가도 홈 폴더로 이동을 한다. 또는 이홈 폴더를 이제 물결로 표시합니다. 물결. 그래서 CD 띄고 물결을 해주게 되면 역시나 홈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명령어에 해당하는 rm. 이 rm은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일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m 띄고 파일명을 쓰면은 파일이 삭제되는데, 만약에 rm 띄고 폴더명을 쓰게 되면 이게 폴더라서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rm 띄고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처럼 옵션을 지정할 때는 하이픈 하고 R이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 폴더도 없애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게 깔렸으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는 깔렸는데 여러분들 이 WSL 인스톨했을 때 요 명령어 혹시 해보신 분들 있나요? 네, 그쪽 깔리셨나요? 아직 깔리고 계신가요? 다 깔리셨어요? 일단 다 깔렸다고 생각하고, 요게 깔리면 이렇게 우분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처음에 이런 에러가 뜰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에러가 뜬다. 그래서 제대로 깔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커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WSL 업데이트.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저장을 하시고, 업데이트 한번 저 WSL을 셧다운 시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SL 하이픈 두개 셧다운 하게 되면 WSL이 셧다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다시 우분투를 실행을 해보면 역시 안 되네요. 이 커널 업데이트를 해야지 될것 같고. 지나치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 이걸 이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뭐라고 나온 거죠? 이게 아무래도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부팅을 해야 돼서 WSL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SL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SL 하이픈 두 개, 업데이트. 좋은 쪽입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받았던 이 파일이 요걸 해주는 겁니다. 아니다. 요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건데, 요거는 했어야 됐는데, 요건 안 했네요. 요거까지 WSL 띄고, 하이픈 두 개, 업데이트. 요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설치되는 동안 PPT 내용을 좀더 하자면 remove rm 명령어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물론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그런 파일이나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C 드라이버 상에 뭐 윈도우즈 폴더라든가 몇몇 폴더는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영체제를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삭제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분투에는 이 권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정의가 돼 있어서 얘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sudo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함으로써 얻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한 다음에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로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 WSL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 아무래도 저는 이걸 한번 실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여전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이 내용을 좀더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리무브 R과 F 옵션을 둘러줬는데 R은 이제 폴더를 지우기 위한 옵션이고 F는 포스 옵션이라서 포스는 이제 강제로 해라라는 내용. 그래서 폴더든 뭐든 강제로 다 지워라. 그래서 RF라고 치게 되면 그리고 점 폴더. 이 점이라는 게 현재 폴더를 의미해요. 그래서 현재 폴더 이하의 모든 것들을 파일과 폴더 모두 지워라 할 때는 이 명령어를 씁니다. 현재 폴더 하위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 그리고 이 다음 명령어가 굉장히 위험한 명령어인데 sudo rm -rf 한 다음에 슬래시 하나만 딱 해놓게 되면 이 슬래시가 의미하는 게그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루트 디렉토리. 그래서 가장 상위단에 있는 우분투에서 상위단에 있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분투를 다 지워버리는 명령어가면서 실제로 우분투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티셔츠에다가 이 명령어를 이렇게 뒤에다 박아놓고 네,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 리셋 같은 그런 명령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부팅 하고 나서 살아났는데 이렇게 해서 재부팅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나오실 텐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제 이니셜인 CDI로 유저네임을 정하고 패스워드도 그냥 숫자 네 자리 제가 원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우분투 20.04가 이렇게 깔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 WSL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ls 형이 되면 몇 가지 아까 했던 것들 보면 mkdir 예를 들어서 뭐 폴더 이름을 테스트 이렇게 치게 되면 테스트 폴더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change 디렉토리 테스트 방금 제가 te라고 쓰고 탭을 쳤는데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자동 완성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고 cd 하고 점을 두개 찍게 되면 상위 폴더로 올라가요. 한 단계 위 폴더 cd 점점 하게 되면 바로 위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rm, remove, 그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보면 이게 디렉토리라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테고 마이너스 r 옵션을 주고 하게 되면 네, 없어진다. 이제 이런 걸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얘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제 리눅스를 닫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이 시작을 누르고 우분투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에코라는 명령어가 좀 요긴하게 쓰이는데 에코라는 명령어는 이 윈도우에도 있지만 이 우분투에는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서 달러 표시를 해놓고 쉘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환경 변수 이름인데 이 쉘이라는
키워드에 이 값이 할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cho라는 명령어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ho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생성 변수의 실제 값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생성 변수라는 게 뭐냐? 윈도우에서도 보면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변수.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해서 여기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 그래서 이 OS 상에서 변수값, 원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변수값의 실제 값은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변수 할당을 해놔가지고 OS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분투에서도 그런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려면 이제 텍스트 에디팅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VIM이라는 게 있습니다. VIM 쳐보면 이런 텍스트 에디팅 환경이 나오는데 여기다 뭔가 글자를 쓰려면 맨 처음에 I를 쳐야 돼요. I를 치게 되면 인서트 모드. 여기 하단에는 인서트 모드가 돼서 글자를 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ESC를 누릅니다. ESC를 한번 누르면, Insert 모드에서 해제가 되고, 이 상황에서, Shift 콜론,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 이렇게 콜론이 떴죠? 여기다가 Q, 혹은 WQ 이런 것들을 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Q를 누르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고요. WQ를 누르면 저장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WQ를 한다. 그러면 이게 파일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에러가 나죠. 일단은 그냥 Q로 나오면 여전히 이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에러가 뜹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저장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Q하고 Q 느낌표를 해주게 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IM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VIM이고 예를 들어서 뭐 CDI CDI 테스트라고 해보죠. 이렇게 치게 되면 CDI 테스트라는 텍스트 문서가 열린 겁니다. 여기다가 I를 치고 인서트 모드에서 막 텍스트를 막 입력하고 ESC를 누르고 Shift 콜론 한 다음에 WQ가 나오게 되면 이 테스트 CDI 테스트라는 이 파일이 생기죠.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VIM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t이고 cdi 이렇게 적으면 그 내용만 볼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혹시 VIM이 실행이 되시나요? 우분투 까신 분 중에 VIM 실행 안 되시는 분은 혹시 있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실행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우리 조교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IM이 있고, VIM은 근데 조금, 사용이 조금 간단하다고 하죠? 편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의 메모장이라고 할수 있는 애가 G에디터라고 쓰여있어요. G에디터를 깔면 좋은데, 우리가 우분투에서 프로그램을 깔 때는 이렇게 명령어를 칩니다.
수도, 뭔가 인스톨하기 위해서는 슈퍼 유저 권한을, 슈퍼 유저 권한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라는 명령어를 치고, 띄고, ap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apt는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앱깔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선택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하게 이 apt라는 명령어가 그 앱스토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udo apt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시는 그 http 주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업데이트된 사항이 없는지 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분투 드라이버가 됐든 뭐 우분투 관련 소프트웨어가 됐든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으면 내가 그 리스트를 받아오고요. 그다음에 sudo apt install gedit 이런 게 쓰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뭐 y를 쳐도 되고 디폴트로 y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쳐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우리 핸드폰에서 앱스토어에서 앱 가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서버에 가서 그 gedit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가 까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까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또 하나의 탭을 열어서 우분투 탭을 열어봤고 여기 보면 요거 누르면 여기 우분투 누르면 우분투 탭을 하나 더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VIM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요홈 폴더에 테스트 CDI만 있지만 리스트 하고서는 옵션을 LA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숨겨진 폴더까지, 숨겨진 파일까지 다 보여줘. 숨겨진 파일까지. 그러면 숨겨진 파일 중에 .bashrc라는 파일이 있어. .bashrc. 그 우분투에서는 폴더나 파일 앞에 점이 붙게 되면 이게 숨긴 파일이에요. 숨긴 파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보인 상태가 되는데 LA 옵션을 주게 되면 보이게 되고 이 .bashrc의 내용을 보자면 vim .bashrc 이 bash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쓰고 있는 요 환경 요 프로그램이 bash입니다. bash 요 지금 요 요게. 그래서 이 bash.bashrc라는 파일은 뭐냐? 이 bash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한번 로딩하는 환경 설정 프로그램, 환경 설정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분투라는 걸 여기서 선택을 하는 순간 이 bash가 실행됐고, 이 bash가 실행되는 순간 이 .bashrc라는 내용이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편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터미널 창에다가 뭔가 작업을 쓰기 때문에 이 bash.bashrc 뒷부분에다가 뭔가 자동 실행할 명령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동 실행이 됩니다. 이 탭을 열 때마다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로스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터미널 창에서 거의 모든 명령이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파일을 건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edit 한번 실행해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에디트에 대한 창이 뜨면 정상인데, 여기 이제 WSL1이 있고 WSL2가 있는데, WSL 버전업이 되면서 최신 버전의 WS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으로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10에서는 이게 윈도우즈 10에서는 이거 아마 그래픽 창이 안 뜨는데, 이거 뜨게 하려면 또 뭔가 또 깔아야 됩니다. 그게 좀 번거로운데,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로스프를 설치할 건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명령어를 실행을 해놓고 밥 먹는 동안 설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제가 여기 링크 공유드린 내용에 로스2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부터 7번까지, 8번까지 뭐 다 해도 되는데, 8번까지 하시면 로스트가 설치되는데, 이거가 어떻게 하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리눅스에 계신 분들은 이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야지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터미널 창에 와서는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야 붙여넣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 한 줄씩 하지 말고, 이 번호 단위별로 해가지고 갖다 붙이게 하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거 1번 내용 됐죠? 그럼 2번 내용을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일단 갖다 붙이고, 그럼 요 세 줄 다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갖다 붙이고, 요거 쭉 여기까지 긁어서 갖다 붙이기 하고, 이거 쭉 갖다 복사해서 이걸 순서대로 쭉 갖다 붙이게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요 초반에 했던 작업들은 APT 저장소에다가 뭐 키를 넣게 돼 있습니다. 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PT에서 로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로스2 설치 부분은 이 텍스트로 공유드린 이 부분을 따라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쭉 하시고,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끝내는데, 일단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까지는 쭉 완료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계시면은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릴 건데, 그거를 자유롭게 드시고, 또 1시에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